looking back at me. I don't know what happened. Guess we weren't meant to be. I know we had problems. I thought we could fix them. But we got tired. There's nothing left to do but to say goodbye and try to move on. I'll get over you. Only wish that I knew how to go on. Baby, you and me, we're so messed up together.안녕하세요. 그림처럼입니다. 요즘 날씨가 긴 옷도 필요하고 짧은 옷도 필요하고 어중간한 날씨인데요. 옷장이 더 어수선할 수 있는데 우리 그림이 친구들은 유지가 잘 되는 옷 정리하고 계실까요? 정리를 해도 금세 헝클어지지는 않으신지요? 그래서 오늘은 옷 정리와 정리가 힘든 소소한 소품들 정리를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쉽게 정리해 볼 수 있도록 엠부티크 옷걸이랑 리빙박스 정리템들 공동 구매도 해드리려고 해요. 이 리빙박스는 제가 이사하고 짐 정리를 할 때 많이 도움받은 제품인데요. 환경 호르몬이 배출되지 않는 소재로 국내 생산 제품이라 더 믿음이 가고 오픈형 덮개, 전면 오픈도어로 사용이 편하고 위로 착착 쌓을 수 있어서 공간 활용이 매우 좋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40리터의 넓은 내부 수납으로 두꺼운 겨울 니트류도 6개에서 7개 정도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저는 대부분의 옷들은 옷걸이에 걸어서 사용하고 보관도 하지만 두꺼운 니트류는 겨울이 지나면 이렇게 따로 수납해서 봄부터 가을까지는 옷장을 좀 더 여유 있게 사용하고 있어요. 매일 사용하는 모자가 아니라면 모양이나 용도별로 구분해서 뚜껑이 있는 수납함에 넣어서 보관하는데요. 은근히 이런 소품들이 잘 정리하지 않으면 지저분해 보이고 그렇다고 매일 사용하는 것도 아니라서 이렇게 수납함에 넣어서 라벨링까지 해서 빈 공간에 쌓거나 얹어둔다면 필요할 때 찾기도 쉽고 쾌적한 정리에 도움이 될 거예요. 중간 사이즈 수납함에는 가끔 필요한 생리대나 겨울용품들을 모아두는데요. 이런 겨울용품들은 겨울에만 필요한 거라 이렇게 모아두면 보관도 사용도 편해요. 저희 집 가족 구성원은 4명이고 자주 입는 상의류는 4명 옷을 함께 행거에 걸어두고 사용하고 있어요. 엠부티크 옷걸이는 얇고 견고하고 옷이 잘 미끄러지지 않아서 공간 효율이 매우 좋은데요. 예쁜 정리는 당연히 통일감 있게 같은 디자인의 옷걸이로 정리하는 게 좋겠죠. 저는 이렇게 우드 논슬립 하의 옷걸이로 용도나 계절, 구성원의 필요에 따라 라벨링을 해서 칸막이처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옷 정리를 할 때 이렇게 칸막이처럼 구획을 나눠서 사용하면 정리도 더 편하고 찾아 입을 때 많이 뒤적이지 않아도 돼서 정리된 옷이 헝클어질 일이 잘 없어요. 그리고 옷 정리를 할 때 비슷한 컬러의 옷들끼리 걸어주면 찾아 입기도 쉽고 한결 정돈된 느낌이 들어요. 옷 정리는 공간 활용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옷을 걸고 아래에 조금 남은 공간에는 커다란 바구니를 두고 자주 사용하는 가방이나 소품, 잠옷이나 잠깐 입었던 겉옷을 넣어두고 활용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옷들은 옷걸이에 걸어서 보관하지만 얇고 잘 구겨지지 않는 운동복 같은 건 접어서 보관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팔을 접어놓고 반 접어서 다시 반 접고 일반적인 대문 접기보다 한 번 더 접어서 짱짱하게 접어주는 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쏙 끼워 넣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후들후들 힘없는 옷들도 잘 풀어지지 않게 짱짱하게 잘 접혔어요. 그리고 칸이 잘 나뉘어진 수납함에 보관하면
옷을 넣고 꺼낼 때 헝클어질 일이 없어서 자주 정리할 일이 없어요. 반바지류는 반 접어서 엉덩이 선을 안쪽으로 접어 넣고 양쪽에서 접고 한 번 더 접는 대문 접기로 접어서 카니 카니 바구니에 넣으면 딱인데요. 보기에도 깔끔하고 한눈에 잘 보이고 넣고 꺼내면서도 절대 헝클어질 일이 없겠죠. 얇고 긴 바지는 반 접고 튀어나온 엉덩이 선을 안쪽으로 접어 넣고 길이를 반 접고 대문 접기로 접어서 보관해요. 서랍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칸막이를 잘 활용해서 정리하면 정리해 놓은 옷들이 넣고 꺼낼 때도 쉽게 헝클어지지 않는데요. 부피감이 더 큰 옷들은 중간에 칸막이를 빼고 넓이를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좀 더 편하게 정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남편 잠옷도 앞에서 설명드린 티셔츠랑 바지 접는 방법으로 접어서 이렇게 정리했고요. 속옷이랑 양말도 마찬가지로 칸막이가 있는 바구니를 사용해서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양말이랑 속옷 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양말 두 짝을 겹쳐서 3등분으로 접는데 마지막 발목에는 양말 한 짝 끝만 끼워주세요. 여러 양말 접기 방법들 중에 쉽고 빠르고 발목도 늘어나지 않는 방법이라 조금 더 예쁘게 접는 방법이 있어도 저는 이렇게 접어요. 양말 개는데 너무 오래 걸리거나 힘들어도 안 되니까요. 발목 양말도 같은 방법으로 개주세요. 페이크 삭스는 두 짝을 손에 겹치게 끼워서 모양을 잡은 뒤에 뒤꿈치를 앞쪽에 끼워 넣어요. 판타롱 스타킹은 3분의 2쯤 접어 올리고 돌돌 말아서 밴드 부분을 뒤집어서 정리해 주세요. 팬티 스타킹은 엉덩이 선을 중심으로 반 접고 길이를 반쯤 접고 한 번 더 접은 후에 돌돌 말아서 밴드를 뒤집어 주세요. 흐물흐물한 스타킹 단단하게 예쁘게 개는 방법들이에요. 카니카니 바구니에 종류별로 정리해요. 살림을 대충하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있으면 힘도 덜 들어요. 착착 정리되는 희열을 느껴보세요. 남자 팬티 개는 법인데요. 많이들 사용하시는 방법이죠. 3등분으로 접고 아래를 위로 접어 올려서 밴드에 끼우는 방법이에요. 좀 더 작게 탄탄하게 접는 방법도 있는데요. 팬티를 세로로 반 접고 또 3등분으로 접고 위로 접어 올려서 밴드에 끼우는 방법이에요. 공간 효율이 좋고 특히 크기가 작은 여성 팬티류를 이렇게 접으면 잘 풀어지지 않고 더 단단하게 접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된 속옷은 꺼내 입는 사람도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매일 갈아입는 식구들 속옷류는 허리 구부리지 않고도 편하게 손이 잘 닿는 서랍 제일 윗칸에 넣어두고 있어요. 요즘 철에 많이 입지 않는 옷들은 장롱 끝쪽에 넣어뒀는데요. 식구들 옷들을 함께 보관하기 때문에 구분할 일이 있으면 우드 옷걸이를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서 한 칸의 옷장이지만 여러 칸으로 나뉘어진 느낌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방법으로 꼭 해보세요. 정리도 더 쉽고 찾아입기 쉬우니까 뒤적거릴 일도 적어서 정리를 유지하기도 쉬워요. 여기에는 요즘 편하게 입는 자켓류를 넣어두고 있는데요. 옷 아래에 버려지기 쉬운 공간에는 칸막이가 있는 바구니에 이렇게 넥타이를 보관하고 있어요. 넥타이를 매일 사용하는 건 아니라서 이렇게 정리하니까 깔끔하게 정리되고 디자인도 한눈에 보여서 더 좋더라고요. 정리가 힘든 벨트류도 이렇게 깔끔하게 보관해요.
아래쪽에는 짧은 스커트류와 바지류를 걸어두는데요. 엠브티크 집게걸이는 집게에도 이렇게 집게 자국 없게 처리가 돼 있어서 마음에 들어요. 치마와 바지 사이에도 이렇게 우드 옷걸이로 구분을 지어줬어요. 바지걸이는 1단과 2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두께감이 좀 있는 바지는 1단을 사용하고 찰랑거리거나 두께가 얇은 바지들은 2단 바지걸이를 사용해서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청바지 쉽고 깔끔하게 개는 방법이에요. 반 접고 또 반 접고 엉덩이선을 중심으로 또 반 접고 너무 쉽죠? 자주 입는 바지는 옷걸이에 걸어서 보관하고 아래쪽에 남는 공간에는 가끔 입는 바지들을 이렇게 중간 사이즈 수납함에 착착 넣어서 한눈에 보이게 수납하고 있어요. 특히 옷 정리는 공간 활용이 중요해서 이런 공간들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헝클어지지 않게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죠. 여기에는 가방이랑 롱 스커트, 원피스를 보관하고 있는데요. 낮고 높은 칸에는 이렇게 외출용 백을 넣어두니까 먼지 유입도 적고 한눈에 골라 쓰기도 편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옷이 좀 빡빡하게 걸려 있으면 넣고 꺼낼 때 옷걸이에서 옷이 벗겨질 때도 많았는데 엠브티크 옷걸이는 논슬립 효과가 정말 뛰어나서 미끌거리고 찰랑이는 옷들도 쉽게 벗겨지지 않아서 좋아요. 롱 스커트류는 슬림 티셔츠용을 사용해서 걸어두는데요. 바지걸이보다 두께감이 얇아서 공간 효율이 더 좋고 사용도 편하더라고요. 스커트를 입을 때 주로 사용하는 스타킹류와 의류 관리 용품인데요. 이런 수납 방법은 작은 틈도 놓치지 않는 수납이면서 공간 활용도가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잠옷이랑 소소한 의류템들을 넣어두고 있어요. 제가 수납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요 바구니는 칸을 분리하거나 빼고 사용이 가능해서 정리할 때 매우 효율이 좋은 바구니예요. 저희 집에는 아주 귀여운 막내둥이 피카가 함께 살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옷을 입히지 않지만 털을 깎고 난 직후랑 겨울에 외출할 때는 옷을 입히고 있어요. 가끔 사용하니까 이렇게 두꺼운 옷이랑 얇은 옷을 구분해서 장롱 위쪽에 수납하고 있고 아래쪽에는 요즘 안 입는 부피감 있는 수면 잠옷을 넣어뒀어요. 사용 안 하는 옷걸이는 한쪽으로 여유분으로 두고 언제든 편하게 사용하고 있고 아래쪽에는 서랍식 수납함으로 소소한 의류템들을 넣어뒀는데요. 슬라이드 수납함은 적층형이라 위로 필요한 칸수만큼 쌓아서 사용이 가능해서 공간 활용이 매우 좋고요. 카니카니 바구니에 있던 칸막이들 중에 사용하지 않는 여분의 것들을 여기에 넣어서 사용하니까 좋더라고요. 잠옷을 걸어둔 하단 빈 공간에는 발관리 용품이랑 구급함을 넣어뒀는데요. 애매한 구급함에 억지로 맞춰서 넣지 않고 이렇게 필요에 따라 나눠서 구급함으로 사용하니까 오히려 편해요. 이렇게 밴드가 있는 바지류는 티셔츠용 옷걸이가 편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집마다 환경이 다르지만 정리 잘하는 다양한 활용법을 알려드리니까 잘 응용하셔서 꼭 유지되는 정리 하시길 바랄게요. 옷장을 답답하게 가득 채우는 주범인 패딩류는 겨울이 지나면 접어서 정리해요. 롱패딩은 지퍼를 잠그고 하단 자락을 겨드랑이 아래까지 접어주세요. 팔을 안쪽으로 접고 모자도 접은 후에 미리 접어둔 하단 자락에 끼워주세요. 단정하게 잘 접어졌죠? 짧은 패딩은 팔을 접고 반을 뒤집어서 접어주세요. 어때요? 패딩 접는 거 어렵지 않죠?
패딩은 잘 접어서 장롱 제일 윗선반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요. 여기는 원래 있던 붙박이장인데요. 드레스룸 바로 옆에 있는 공간이라 주로 두꺼운 외투나 가끔 입는 옷들을 보관하고 있어요. 바지걸이를 사용해서 두꺼운 스카프나 목도리를 걸어뒀고 조금 두껍고 길이감 있는 옷들을 걸어뒀어요. 제일 큰 사이즈 수납함에는 가끔 사용하는 백팩이나 부피감 있는 것들을 넣어서 장롱 한쪽에 이렇게 쌓아뒀는데요. 공간 활용이 정말 좋아요. 이사하면서 잘 입지 않는 옷들은 많이 처분했는데요. 잘 입지 않는 옷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꼭 거쳐야 하는 정리의 방법 중 하나예요. 제일 큰 사이즈의 수납함은 장롱의 앞뒤로 두면 거의 사이즈가 꽉 차게 맞아 떨어져서 위로 쌓을 경우 공간 활용이 정말 좋은데요. 자주 사용하지 않고 부피가 나가는 것들을 보관하면 좋아요. 공간이 여의치 않다면 철진한 옷들도 보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장롱 공간을 앞뒤로는 물론이고 위로도 공간이 허용하는 만큼 쌓아서 활용하면 바닥에서부터 가득 찬 부피감을 다 보관으로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라벨링은 꼭 하시고요. 잊지 않으셨죠? 옷장마다 있는 거 우드 옷걸이인데요. 공간을 구분할 때 꼭 사용해 보세요. 우리 그리미 친구들의 헝클어지지 않는 옷 정리 응원할게요. 리모델링 하면서 방 하나를 드레스룸으로 꾸미고 그 방에 딸려있는 베란다를 세탁실로 만들었는데요. 옷을 입고 빨고 하는 게 한 공간에서 다 이루어져서 정말 편해요. 주부에게 세탁실은 일하는 공간이지만 이곳은 제가 많이 애정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선반을 달아서 위쪽 공간도 가끔 사용하는 물건들을 통일된 수납함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세탁실에 빨래를 넣을 때 드레스룸과 동일한 옷걸이를 사용해서 건조된 후에 그대로 행거에 가져다 두니까 두 번 일하지 않아도 돼서 편하고요. 운동을 하고 땀을 많이 흘린 티셔츠는 다른 빨래와 섞어두면 안 돼서 그런 빨랫감 용도로 그레이 컬러의 옷걸이를 구분해서 사용하는데요. 남편이 운동 다녀와서 샤워할 때 벗어서 여기에 걸어두게 했더니 구분돼서 좋더라고요. 이건 수건 바구니인데요. 매일 샤워 후에 젖은 수건은 건조해서 바구니에 모아서 한 번에 세탁하고 있어요. 세탁기장 위에는 이렇게 슬라이딩 적층형 수납함으로 세탁이나 청소 관련 용품들을 구분해서 보관하고 있는데요. 세탁기장이 앞뒤로 깊은데 슬라이딩 수납을 사용하니까 물건을 꺼낼 때 훨씬 편하기도 하고 적층형으로 원하는 만큼 연결해서 사용하니까 좋더라고요. 세탁기 맞은편에는 걸레나 애벌 빨래를 할 수 있도록 싱크볼을 설치했어요. 리모델링 할 때 어느 한 곳도 수납이나 예쁨을 놓치지 않으려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빨래가 즐거우면 고민한 보람이 있는 거겠죠. 세탁실에는 깔끔하게 빨래 건조용으로 천정형 봉을 설치했는데요. 빨래를 넣을 때 옷걸이랑 주로 사용하니까 예쁘기도 하고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곳은 원래 드레스룸이었던 공간을 선반을 짜넣어서 이불장으로 만들었는데요. 이불을 넣고 꺼낼 때 헝클어지지 않아서 정말 편해요. 큰 수납함에는 부피감 있는 크리스마스 장식들과 여름에 많이 사용하는 미니 선풍기를 보관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사이즈 수납함은 깊이가 깊고 큰 편이라 부피감 있는 물건들을 깔끔하게 보관하기 좋아요. 40리터의 수납 잘 되는 리빙박스에는 화장지나 물티슈, 각종 생활용품들을 구분지어서 보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여는 뚜껑이 처음 사용할 때는 좀 뻑뻑한가 싶었는데 요게 사용하면서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처음부터 너무 부드럽게 열리면 뚜껑이 헐거워질 수 있는데 오히려 좀 단단히 고정되니까 오래 사용해도 견고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비슷한 느낌의 수납함들이 있는데 잔고장이 잘 없는 제품으로 추천드리는 거니까 오래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는 미술을 전공하고 있는 딸아이 방인데요. 아기자기한 것들을 좋아하고 저처럼 손으로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해서인지 자질구레한 잔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책상 옆 키 큰 장에는 칸이 잘 나눠지는 수납함으로 용도별로 잘 구분해서 정리해 두고 있고요. 아가씨답게 미용에도 관심이 많아서 매니큐어나 자잘한 미용 용품들도 좀 있는 편인데 슬라이드 수납함과 바구니로 깔끔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보통 수납장들은 선반이 크게 나눠져 있어서 낭비되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수납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적절한 수납 용품들은 공간을 두 배, 세 배 훨씬 더 쓸모있게 만들어줘요. 칸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바구니류는 자잘한 소품들이나 학용품들을 헝클어지지 않게 보관하는 데 유용하고 뚜껑이 있어서 위로 쌓아서 보관하기 좋은데요. 수납함을 쌓아서 보관할 때는 가끔 사용하는 건 아래쪽에 위로 갈수록 더 자주 사용하는 순서대로 보관해요. 어때요? 이렇게 정리하니까 자질구레한 짐들이 하나도 지저분하지 않죠? 요가매트랑 폼롤러는 예쁘게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 중에 하나인데요. 깊이가 깊고 깔끔한 대사이즈 수납함에 이렇게 꽂아서 보관하니까 보기도 좋고 사용하기도 편하더라고요. 주방에 있는 키 큰 장에는 다양한 크기의 팬트리 정리 수납함과 슬라이드 수납함, 뚜껑이 있는 대사이즈 수납함을 사용해서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요 팬트리 정리함은 다양한 사이즈를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구성하고 연결 클립으로 움직임 없이 견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햇반이나 라면, 음료수 등 많이들 사용하는 식품을 깔끔하고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게 해줘요. 슬라이드 정리함은 사용하기 좋은 높이에 두고 영양제나 자주 마시는 차를 넣어두고 매일 여러 번 사용하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거라 손이 잘 닿고 잘 보이게 정리해두니까 영양제도 잊지 않고 잘 챙겨 먹게 되고 차도 더 자주 마시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사이즈 수납함에는 주방에서 자주 사용하는 키친타올을 넣어뒀고요. 요즘 요플레에 자주 넣어먹는 시리얼은 세일에서 여러 봉지 사왔는데요. 이런 부피나가고 건조한 식품들을 깔끔하게 보관하기에도 안성맞춤이에요. 제일 아래쪽에는 부피가 너무 크지 않은 계절 가전이나 텀블러를 넣어뒀는데요. 수납함을 사용하지 않을 때도 여기에 보관했었는데 같은 장소지만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정리된 느낌이 너무 달라요. 그리고 선물로 받은 오일이나 덜어서 사용하고 남은 양념류들도 이렇게 제일 큰 사이즈에 한 방에 보관하고 있는데요. 뚜껑을 딱 닫아두면 얼마나 깔끔한지 살림하면서 정리에 대해 항상 생각했지만 여분의 양념류 보관은 이 방법이 가장 깔끔하고 편한 것 같아요. 엠부티크는 옷걸이 종류가 꽤 많은 편인데요.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슬림 티셔츠용 옷걸이로 얇고 가벼워서 좁은 공간이나 빨래 건조 용도로 좋아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 제품이고 엠부티크 옷걸이들은 어깨선 라운드 처리로 어깨뿔이 잘 생기지 않아서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여성 셔츠나 블라우스용으로 폭이 조금 좁은 옷걸이에요. 얇아서 좁은 공간 활용에 좋아요. 셔츠, 와이셔츠형 옷걸이로 방금 전 여성용 셔츠용보다 조금 더 넓은 옷걸이인데요. 두 가지 사이즈가 고민이시면 조금 더 큰 셔츠용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니트, 가디건용 옷걸이로 앞에 보셨던 옷걸이들보다 두께가 더 두꺼워서 무게감 있는 상의를 안정적으로 걸어두기에 적합해요. 축 늘어지는 무게감이 있는 가디건을 걸어봤는데요. 어깨선을 한번 보시겠어요? 어깨뿔이 생길 일이 없겠죠? 논슬립 처리로 이런 옷들도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일이 없고 튼튼해서 전체적으로 옷장이 많이 비좁지 않다면 기본 옷걸이로 이걸로 통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도 많이 두껍지는 않거든요. 방금 전에 보신 옷걸이랑 같은 디자인에 아래쪽에 끈 원피스나 상 하의를 걸어둘 수 있게 봉이 더 하나 있는 옷걸이에요. 다양한 활용도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간절기 자켓용 옷걸이에요. 무게감 있는 상의를 안정적으로 걸어둘 수 있어서 두께감 있는 후드 티셔츠나 코트도 걸어둘 수 있어요. 정장 코트용 옷걸이에요. 어깨에 두툼한 패드가 있어서 정장이나 코트의 형태를 좀 더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어요. 정장 상하의 옷걸이인데요. 방금 보신 옷걸이랑 같은 디자인에 바지를 함께 걸어둘 수 있는 봉이 하나 더 있는 모양이라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해 볼 수 있어요. 남성 간절기 자켓용 옷걸이로 어깨가 넓고 무거운 남성용 자켓의 형태를 좀 더 안정적으로 지지해 줘요. 바지걸이 1단이에요. 강력한 논슬립으로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고 구김 없이 보관할 수 있어요. 바지뿐 아니라 치마나 스카프, 넥타이 등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바지걸이 2단 옷걸이에요. 방금 전에 보신 1단 바지걸이랑 같은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2단이라 공간 활용이 더 좋아서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바지나 치마를 걸어둘 수 있는 집게걸이에요. 집게 부분에 집게 자국 방지가 되어 있어 좋고요. 옷걸이 커넥터를 연결하면 여러 개를 주르륵 내려갈 수 있어서 좁은 공간을 더 알차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옷걸이를 연결해주는 커넥터는 집게걸이뿐 아니라 상의류를 걸어둘 때도 사용이 가능해요. 엠부티크 옷걸이는 제가 사용해본 논슬립 옷걸이들 중에서도 가장 미끌림이 없는 제품이라 좋았어요. 엠부티크 우드 옷걸이는 제가 옷을 종류나 특징별로 구분할 때 사용하지만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일반적인 옷걸이로 우드 제품을 선택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상의류를 걸어두는 우드 옷걸이의 경우엔 실리콘 패치를 붙여서 사용하면 좀 더 미끌림 없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우리 그리미 친구들과 유지가 잘 되는 옷 정리, 집안 정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진심으로 우리 그리미 친구들의 살림이 좀 더 편하고 즐거워지기를 응원하면서 정리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었더니 영상 길이가 좀 길어졌어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구매 완료 댓글 이벤트도 진행하니까 이벤트도 꼭 참여해주세요. 저는 유익하고 즐거운 이야기들로 또 만나러 올게요. 우리 그리미 친구들 안녕!